안녕하세요. 박관양군입니다. 자, 오늘 서울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수의 녹동항 근처에 무늬오징어 조로시 왔습니다. 제가 지금 멘트는 굉장히 여유롭고 지금 바닷가가 펼쳐지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오늘 4시에 출항하는 배를 타기로 약속을 했는데 저희가 서울에서 8시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려 4시 36분입니다. 같은 지인들이 있어서 광주팀 분들한테 일단 선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모든 총 승선 인원이 한 1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모두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제발 좀 기다려달라고 사정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서 아마 사죄 인사부터 하면서 낚시를 시작할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합니다. 어떻게든 겨우겨우 도착은 했습니다. 자, 믿음의 3호에게 바로 시작이네요. 자, 첫 캐스팅 한번 해보고. 현재 평창수원은 17.5도 나옵니다. 예, 아직 가능하네. 여기는 수질이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4내지 6m, 깊은지 8m. 자, 여기서 시작. 여기 무슨 네만콘 비슷한 데인데 여기서 바로 시작하네. 되게 얕은데? 형 마스크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나는 일단 끼웠어요, 10g짜리. 아니 나 너무 얕아서 마스크를 끼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마스크를 빼볼까봐. 아니 일단은 근데 여기 말고 다른 데도 갈 거니까. 아니 뭐 그렇긴 한데. 갑돌이야, 갑돌이. 갑오징어가 나와버리네, 찰박이로. 갑오징어야? 형 가지채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씨, 바닥이네. 바닥에 하나를 뜯겨버렸네. 자, 여기서 한 마리 잡아보자. 아씨, 또 바닥에 또 걸렸는데. 아씨. 아, 이렇게 루어를 두 개나 해먹나? 3호 얘기 사온 거 다 해먹었는데. 자, 3.5 마스크 없이 가보자. 아, 철갑이 끝내주네. 사방에서 문어? 문어, 갑오징어 다 나오는데 무늬만 안 나오네. 다 갑만 나오네. 갑이 나오네. 갑이 잘 나와. 갑장비를 가져왔어야 되나? 그때 거문도하고 똑같은 양상일까? 바닥을 굴려야 되나? 또? 아직까지도 조용하네. 누구라도 잡는 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아무도 못 잡았어요, 이번. 봤어? 문이 온 것 같은데? 갑이다, 갑. 내가 왜 화나냐고. 갑이야. 갑이 크네. 엄청 크네. 우와, 씨. 사이즈 죽인다. 아, 씨, 또 빠졌어. 아, 이게 훅. 이게 드래그를 너무 많이 풀었나봐. 좀 잠궈야겠다. 아씨, 이거 걸렸어. 응? 소리만 끊어주고. 끊어졌어. 내년에 신상으로 사라고. 마지막 출제에 다 풀어주고 가는거야. 야, 오늘 오징어 얼굴 보기 힘들겠는데? 야, 이거 오늘 한 마리 잡고 갈 수 있을까, 이거? 어렵게 뱉었는데. 실례합니다. 무늬 오징어 초짜라. 워낙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려고. 선생님은 그 마스크 없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팁 눈에 이게 30g짜리. 예. 이거 40g짜리인데. 예. 계속 마스크 없이 하고 계신 거죠? 예. 이게 수심이 얕아서 그래요? 배가 많이 이렇게 채비 운영이 어려운 게요. 예. 물 때문인 게 아니라 바람 때문에. 예, 바람 때문에. 예. 그래서 바람 때문에 좀 무겁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마스크를 달았는데, 예. 옆에서 슬쩍 보니까 마스크 안 쓰시더라고요. 아, 그 애기가. 예. 40짜리. 40g. 네, 40g짜리. 네. 아, 얘가 무거워서 그렇구나. 한 40g 정도 기준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30, 40?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거문도 가시면 뭐 50, 60까지 막 달아야 돼. 네. 수심이 깊어요. 저번에 거문도 갔었는데 그때는 계속 마스크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는 수심이 깊어서 체비 운영이 어렵잖아요. 지금 이 시기는 무늬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바닥에 가 있어요. 네. 근데 거문도에서도 바다에 굴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바닥에 갑오징어가 되기
지금 사쿠리지는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바닥에 살짝 띄워가지고만 계속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바닥에 살짝 띄우는 정도만? 오징어가 많이 나오면 채비도 안 떨어뜨려요. 그러니까요. 안 나오는 아니, 바닥을 계속 찍으려고 하니까 몇 개씩 떨어뜨려가지고. 고맙습니다. 아씨 또야? 또? 응 또. 너네 내년에 신상으로 바꾸려고 일부러 다 떨군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너무 지금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아 몇 개째 해먹는 거야. 참나 미치겠네. 우리가 잘 나오면 애기도 안 들어오는 거지. 아 근데 너무 어려워요 문의 오징어. 지금 시기가 어려운 시기죠. 그래요? 지금은 얘네들이 끊는 게 아니라 잘 차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끌려와갖고 그 다음부터 죽더라고. 사이즈 좋은 놈들은 바닥거린 것 같이 딱 붙여갖고 안 떨어져요. 아 진짜 딱 한 마리 보고 와야 되나? 키로짜리 이제 뭐야 한두 마리 보고 거지. 한두 마리. 아 이렇게 고수님도 한두 마리 보고 하는 거죠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저 같은 하수는 이거 애기만 엄청 뜯기고 가겠는데요? 갑오징어 때나 가져올 거 그랬어. 내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오. 어떻게 잡은 거야? 띄워. 띄워서 포즈 시켜. 띄워서 포즈? 네, 그러니까 액션을 주고? 그러니까 액션에 크게 영향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그냥 우리가 바닥이면 바닥에 닿았어. 그 다음에? 바텀에 하드야. 소프트하면 바로 빼버리고 바로 하단들 찾아야 돼. 하단들 찾아? 하단 찾아가지고 내 생각에 지금 내가 볼 때 한 이만큼? 거의 한 뼘이 못되게 띄웠어 내가 살짝. 계속 그걸 유지시켜. 한 뼘 띄워서 계속 와? 네, 액션 계속, 같은 거 따라 하지 말고? 액션 없고 그냥 계속 팁만 봐 형님. 그런 팁으로 보고 지금 잡은 거다. 그러면 캐스팅 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물이 잘 안 흐르잖아.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형님. 무게는 지금 내가 27g에 28g에 27g에 내가 10g짜리 다 했거든. 그게 37g짜리 쓰고 있는데 30짜리 써도 무방할 것 같아 형님. 지금 30짜리 쓰고 있어 지금 내가. 그러면 30살 쓰고 팁을 가볍게 보고 팁을 항상 하중을 줘요 형님. 하중을 주고? 하중을 줘서 살짝만 한 여기에 뭐 한 15도? 15도? 20도? 뭐 그 대회에서 이제 팁 주고 거기에서 팁을 보면서 미비하게 팁하고 무게감을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바닥에서 이만큼 띄우다 생각하면 되죠. 그럼 하이피치고 뭐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렇지. 거기에서 띄우고 있다가 만약에 얘가 이렇게 쳐져가지고 바닥에 딱 붙잖아요. 그러면 한번 살짝 그냥 바닥에서 이만큼만 점프한다 생각하고. 오케이 알겠어. 그냥 바닥만 뛴다 생각하고. 오케이 알겠어. 오늘 또 바탕을 찾아야 돼. 오늘은 또 다르네. 이게 저번에는 거의 이제 그냥 기는 액션이고 지금은 내가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드 바텀에 있으면 때리긴 하네. 색깔은 굳이 안 타는 것 같은데 형님. 눈앞이 지나가면 때리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 살짝 뛰어라? 네, 계속 바닥에서 붙이면 안 되고 하드 안 되면 찾아야 되고. 나는 그냥 소프트 안 되면 무조건 피했거든.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갑오징어 나올 때는 드랍이 딱 생기는 데서 바로 훌렁한 데 때리더라고. 아 오케이 네. 왔어요? 누가 나오는데 뭔지 모르겠어. 누가 됐든 아니 갑이라도 좋아. 갑이라도 뭐야 문어 뭐냐 문어? 뭘 또 문어를 잡고 그랬어요. 갑 중에 갑. 갑 중에 갑. 어휴 씨알 좋네요. 왔어. 응 왔었네. 아유 드디어 하나 왔다. 띄워. 왔어? 하나 왔어요. 무늬? 그래도 무늬가 왔어. 작지만 역시 잘하다네. 그럼 기본이지. 이거 뭐 역시 서울 사람들이 낚시를 잘해. 무늬인데요? 그럼요. 난 좋다. 좋긴 뭐가 좋아. 이거 좋다 그러면 안 되지. 어? 하나 오긴 왔다. 다행이다 명광에서. 어렵다. 한 마리 만나기 진짜 어렵다. 아니네. 갑이다 갑. 쓰는 거야. 갑이야 갑.
어우, 여기가 예쁘다. 딱 예쁜 사이즈네. 눈먼 놈 하나 잡기 힘드네. 하나 왔어. 좋아 좋아 좋아. 오징어 또? 갑이에요. 하나. 응? 같이 가래. 이거 하나 가봤어? 예? 딱 기다려. 이거는 수질 하나 봤어. 한 툴짝만 돌려봐. 어이. 어, 죄송합니다. 수질만 돌려봐. 아, 이쁘다. 어이, 씨알 좋아. 아, 죄송합니다. 하수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먹물을 쏴버렸네. 이번에는 팁을 가져가더라고. 그래봐야만 10m 안쪽 아니에요. 그렇죠. 아, 하이피칭하고 커플링하고 싹 전에 툭 가져가더라고. 이놈 봐라. 어? 이놈 봐라. 이제 막 야광 쓰네. 맞지? 어허, 이놈 봐라 이거. 야광을 쓰면 좀 나? 아, 싱커를 하나 단다. 캐스팅 얘기에다가. 야,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어? 열심히 야광 계속 만들어 주잖아. 이거 한 번이면 끝나고. 야광 얘기가 좀 효과가 있어요? 예? 야광 얘기가 좀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요? 저놈이 저놈이 그렇지. 야, 야광 얘기 효과 없으시면 없다 그러시는데. 이놈아, 응? 욕심만 많은 놈아. 갈치 많을 때 야광 없으면 어차피 뜯겨. 갈치 많을 때는. 왔어. 어, 왔어? 네. 갑자기 날로. 무늬 같은데 이거는? 야, 힘든다. 무늬 같아. 무늬야. 어이예, 도리도리. 뭔 소리? 그러게. 그대 이름은 밥돌이. 힘은 좋던데. 감사합니다. 다음도 쭉 가져가더라고. 와, 시야 좋다. 아, 무늬 아직 못 잡으셨어요? 네. 좀 가르쳐 드릴까요? 아, 진짜 안 나온다. 근데 왜 이렇게 갑이 잘 나오고 무늬는 안 나오지? 무늬 오징어 낚시 왔는데. 왔어? 네. 갑 같습니다. 문인가? 뭐냐 이거? 문어다. 문어예요. 문어. 문어? 문어가 나와 왜? 별걸 다 잡네. 다양하게 잡는데. 들어가시고요. 들어가 드라이브 하세요. 자, 이렇게 아쉽지만 낚시는 끝났고.